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고 또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처럼 모든 토지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용도구역 또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일부 토지에만 적용이 되며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하나의 토지의 중복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업지구, 개발지능지구, 복합용도지구입니다. 건물의 면적이나 높이, 용도 등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당연히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부동산적인 측면으로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개념들 중 하나인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세분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은 장래 토지의 쓰임새라고 할 수 있죠. 국가에서는 땅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 목적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한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이처럼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용도지역의 정의를 보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쓰여 있는 내용처럼 건물의 용도, 면적, 높이 등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고 또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처럼 모든 토지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용도구역 또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일부 토지에만 적용이 되며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하나의 토지의 중복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도지역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도시지역 안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도지역을 세분화해서 어떤 부분들을 법으로 정해놓았는지 알아볼 텐데요.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지는 않고 몇 가지의 내용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1,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1, 2,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뉘는데요. 규제 내용을 보시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용적률이 높아지죠. 건물 전체 면적을 제한하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토지의 가치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여기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짓기에 적합하고 건폐율 50에 용적률이 300%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에는 아무래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적합하기 때문에 건설사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준주거지역도 좋지만 용적률이 500%까지이기 때문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비교적 비쌀 수밖에 없겠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이 90에 용적률이 1500%까지이기 때문에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고 초고층 건물들이 있는 지역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천천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업지역을 보시면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중에서는 준공업지역이 경공업, 그리고 주거, 상업, 업무의 기능을 보완하기 때문에 공업지역에서는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의 마지막인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보전녹지지역은 말 그대로 보전의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생산녹지지역도 주로 농업을 생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녹지 지역에서는 자연 녹지 지역이 그나마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자연 녹지 지역을 풀어서 3기 신도시 개발을 하기도 하죠. 이제 비도시 지역인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관리 지역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도 높아 더 많은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 농림 지역은 농사밖에 할 수 없는 땅이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용도지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지역처럼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용도지구는 하나의 땅에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도지구는 총 9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도지구의 정의를 보면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쓰여 있는데 토지 투자를 하려는 분들께는 당연히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구 하나하나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어떤 지구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정도만 숙지하고 계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중에서는 바로 세 가지의 지구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복합용도지구입니다. 건물의 면적이나 높이, 용도 등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당연히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부동산적인 측면으로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또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가 세분화되어 나뉘는데 오늘의 영상에서는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고 공부하실 때 좀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라는 내용만 봐도 용도지구에서 말한 내용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보완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곳으로 용도지구와 중복해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도 하는 이 구역이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완화하는 내용으로 나뉩니다.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완화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규제를 강화하는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내 땅의 가치가 크게 오를 수가 있겠죠. 나머지 구역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살펴보자면 이 구역은 사전에 미리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찾아보고 아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의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라고 하는데요. 도시를 정비한다는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고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